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게임플레이 모이면서 쓰는 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쓰는 융합 소총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요즘 PVP에서 그런 무기가 많이 쓰지 않거든요. 이벤트의 현상금을 위해 융합 소총을 필요해서 금고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 삼진수라는 융합이 찾았어요. 사용해 보니 메타가 되지 않지만 사용하기가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메타를 안 써도 29킬 게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삼진수의 스탯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무기는 적응형 프레임인데 소구경, 액체 코일, 압박 그리고 방아쇠에 당기기가 붙어 있어요. 이 특성 조합으로는 충격 75, 사거리 51, 안정성 55, 조작성 42에 되어요. 반동 방향 55이어서 완벽하게 수직적이에요. 그래서 상세 개머리판 기초 부품이 별이가 없다고, 그 대신 자유형 손잡이나 조종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삼진수가 갬빗에서 드랍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지막 김전이라는 핸캔을 파밍하면서 이 종합 소총을 많이 얻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으면 거의 다 바로 갈아버릴 수도 몰라요. 저한테 있는 버전은 가능한 특성 조합을 보니 우주 종결인 것 같아요. 전 여기 한번 여러분들에게 특성을 다 보여드릴게요. 엄청 많아서 운이 없으면 쓸만한 버전이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운이 풍부했다고 할수 있네요. 이 게임플레이에서는 쓰는 다른 무기는 낡은 첨탑입니다. 저희는 무기에 대한 영상을 이미 만들었어요. 그걸 궁금하신다면 지금 화면에 링크를 떠 있을 거예요. 특성은 연명과 강철 소나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강철 깃발에서 얻을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메타 안 써도 괜찮은 판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늘 메타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점점에서 메타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자신이 쓰고 싶은 무기로 잘 누르세요. 이벤트를 잘 합시다. 헌터를 위하여 우리가 이길 거야. 재미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게임플레이를 끝까지 봐도 돼요. 아니면 말고. 아무리해도 오늘 도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봐요. Yes.